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동태 한 마리 가지고 맑은 동태탕 시원하게 끓여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나머지 부재료들은 설명란 참고해 주세요. 먼저 무부터 썰어 줍니다. 나박썰기 해 주세요. 무 나박나박 썰은 거 냄비에 넣어주세요. 미나리 한줌 썰어줄게요. 대파 한 줄에 어서 썰게 해줍니다. 홍고추, 청양고추 어서 썰게 해줄게요. 두부 반모 썰어줄게요. 재료 준비 끝났습니다. 맑은 동태탕 시작합니다. 물을 부어줄게요. 국간장을 한 스푼 부어줍니다.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할게요. 뚜껑을 닫고 한 스푼 끓여줍니다.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콩나물을 다 넣어주세요. 콩나물 한줌 정도 됩니다. 여기에 동태를 다 넣어줍니다. 간은 소금으로 간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새우가루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새우가루를 넣어주면 굉장히 국물이 시원합니다. 한 스푼 끓여주세요. 한 스푼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거품을 약간 걷어주세요. 그리고 두부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위에 파하고 고추 썰은 걸다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한 소끔만 끓여줍니다. 한 소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위에 불을 꺼주고 위에 미나리를 얹어줍니다. 자, 부산아지매 표 맑은 동태탕이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끓여 드시고 추운 겨울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